오늘은 등록 전환의 대상에 대해서 출제가 잘 되고 있는데요. 이거는 철저하게 조문 정리로 가셔야 됩니다. 방문각 플러스. 자, 산지, 건축, 개발. 이 부분이 빨리 보이셔야 됩니다. 실전에서는 조문 그대로 출제되기 때문에 길게 나와요.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걸 읽고 계시면 안 됩니다. 시험장에서. 이미 익숙하게 연습이 된 상태에서 산지, 건축, 개발 키워드 딱 체크하고 핵심 단어 산자, 그 다음에 대부분의 토지 같은 옷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, 이렇게 조문이 있고 그대로 나옵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은 임야도 존치 불합리 키워드를 보시고 불자를 체크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돼요. 그 다음에 형질변경이 일어났는데 법령 등의 제한으로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, 도시군관리계획서에 분할할 때 할 때 도 해서 요 네 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. 전에는 원칙 예외 이렇게 규정을 뒀었는데 최근에 개정되면서 대상 네 가지로 그냥 통합해서 조문을 만들고 있어요. 자, 네 가지라는 것이 어떤 느낌을 주십니까? 우리는 오지선 다 객관식이죠. 그러니까 등록 전환 대상이 아닌 거를 골라라 해놓고 여기다가 지문 하나만 추가하면 오지선 다 문제가 형성이 되잖아요.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감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고 이거는 조문에 대해서 숙지가 된 상태에서 푸는 암기 과목입니다. 그래서 산불지도로 기억을 해두시고 재생하는 연습. 이 조문 자체를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키워드를 알고 계셔야 돼요. 산지, 건축, 개발, 산. 임야도 존치, 불합리, 불.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, 지.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른 분할의 도. 산불지도. 자, 문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지문으로 나오거나 한 문제로 나오거나 하죠. 자, 지문에 뭐가 보이세요? 산지, 건축, 개발이 보이시죠? 키워드는 산. 뭐의 산입니까? 산불지도의 산. 뭐의 대상이죠? 자, 갈로의 대상. 등록전환이라는 토지동이라는 것을 자고 정리하신 거죠. 등록전환의 대상 네 가지, 산불지도. 뭐의 줄임말인지를 자꾸 연습하시면서 반복을 하신다면 여기에 관한 문제가 한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어느 쪽이든 자신 있게 정답을 체크할 수 있겠죠. 산불지도, 등록전환의 대상 잊지 마세요.